일을 할 때도 옆에 꼭 붙어있는 사이좋은 노부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두 분의 러브스토리가 궁금해지네요. 아까도 없이 만났어. 중매를. 그래갖고 보따리 장사를 34년을 했지. 그래갖고 여기 다 산 거야 이게. 아무것도 없이 만났다. 아버님은 뭐 하시고요? 우리 할아버지는 저기 가서 옛날에 강다리, 준치, 꽃게, 그거 저기 사교촌 맷돌포 거기 가서 받아다가 그런 거 우일장이로 나 시주부님께 무기 전부터 하더라고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젊어서는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고 젊어서 얻어먹으러 다녀도 몸성한게 괜찮다고 사람 하나 보고 가라고 그래갖고 결정을 해갖고 와갖고 내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살았지. 근데 우리 집 아저씨도 뭐 다방집이 어디 하나 갈 길도 모르고 가난했지만 할아버지의 착실하고 부지런한 성격을 믿고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결혼 생활 60년 동안 변함없이 할머니를 아껴준 할아버지. 그 사랑이 있었기에 고생했던 세월도 행복이 됐습니다. 아이 서로 뭐 누구 말하고 밤님이 지랄하면 숨님이가 많이 있고 숨님이 지랄하면 밤님이가 많이 있으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큰 소리 낼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서로 잘해야 새끼들도 잘하고 부부지간도 서로 잘해야 애들도 잘하는 거예요. 서로가 마음이 잘 맞다 보니 싸울 일이 없었다는데요. 할아버지는 고생만 한 할머니가 여전히 안쓰럽습니다. 일을 끝내고 집으로 가시는 할머니. 그런데 이 냉장고는 뭔가요? 이게 다 국물이에요. 거기다 넣어야만이 그게 무수는 거예요, 다. 거기다 넣어야만이 아주 찾기가 쉽지. 여기다 다 이렇게 이렇게. 네. 씨앗 뭐 이런 거 다 있잖아. 네, 할머니의 비밀 창고였군요. 이번엔 갑자기 할머니가 우산을 펴십니다. 아, 그리고 장독대 씌워주시는데요. 비를 맞지 말아야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비가 오면 흙이 켜갖고 여기 항아리 다 젖다 나는 저거니까. 모래. 모래가 있으니까. 장독대 하나에도 신경을 쓰는 깔끔한 할머니. 밭에서 돌아온 할머니가 이번엔 주방일로 바쁘십니다. 설거지를 하시는데 고무장갑이 짝짝이네요. 고무장갑 색깔이 두 개가 달라요? 이거는 저거 홍대가 저거에서 떨어지면 두었다가 이놈 안 떨어지는 놈하고 이제 뒤집어서 쫙 채워 쓰느라고 그냥 집어내 뿌리질 않고. 아, 이거 뒤집은 거예요? 네. 애들 같으면 그냥 집어내 뿌리지. 하나가 없으면. 근데 이제 나이 먹고 없는 거를 없이 살았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지. 지금 애들 사는 거 보면 옛날에 나 살던 거 진짜 눈물 나게 살았지 뭐. 고무장갑 한 짝도 예사로 버리지 않으시네요. 자, 오늘 저녁 메뉴는 LA 갈비입니다. 고기를 항상 재워 두신다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특별 메뉴입니다. 큰일에 큰일 오면 고기에서 드려야지. 아버님 오늘 약치시고 네. 힘드셨어요? 네. 아버님이 고기 좋아하세요? 고기, 아이고 고기 굉장히 좋아해요.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아주 인생이 사골국도 이렇게 꼬꼬리에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 사골국, 사골 구워갖고. 밥 한 끼 한 끼 정성을 다하십니다. 할아버지도 밭에서 돌아오셨는데요. 아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 자꾸나 좀 놔둬. 아이 하지 마 자꾸 안 하는 거. 잘 드시오. 뭐 잘 드시오 어디 나오는 건데. 아이 다 사람 쳐다보는데. 쳐다보면 어때요? 응? 무겁는 사람 있나? 아이고. 그 아줌마. 아줌마가 어때요? 아줌마야 괜찮지. 육 봤습니다. 고기 구웠으니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물병 좀 꺼내주실래요? 네? 물병. 또 술 자시라고 그러지? 네, 저 한 잔 먹여야지. 아, 그럼 술은. 죽으면 못 먹어. 아이고. 기는 또 어디서 났대요? 나는 호랭이요. 호랭이야, 호랭이. 호랭이, 밤호랭이. 우리 아저씨는 개, 나는 호랭이. 그렇게 만났지. 그래도 개 안 잡아먹고 호랭이가 잘 키더라고요. 한 60년 키웠으니까 많이 키웠지. 힘들었던 밭일에 막걸리 생각이 나시나 봅니다. 아이 하나 더 갖고 와요. 나도 한 잔 먹어요. 예, 아이고 이쁜이가 먹는다면 더 가져야지. 예? 아 이쁜이 주려고 사왔는데. 예, 맞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죠. 김밥이라고 좋았냐? 60년 동안 한결같이 할아버지를 위해 밥상을 차리셨다는 할머니. 오늘은 특별히 더 푸짐하게 신경을 쓰셨습니다. 이야, 정말 맛있겠는데요? 뭐든지 많이 드시고 잘 드시는 할아버지 덕분에 밥상 차리는 일이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건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챙기는 데 바쁘십니다. 아, 아, 아. 아야, 아야, 손이 모르냐. 챙기는 건 안 식구 같은 사람 없이요. 여기 갔다 때 밥 때문에 싸게 오고 친정에 갔다도 하루 저녁도 못 자고 올 때 있고 밥을 안 해 먹으니까 내가. 결혼한 이후 단 한 번도 밥을 차려본 적이 없으시다는데요. 할아버지에게 할머니가 없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60년 올 줄 되더라. 내 인제 저 옆에 내 소리 한마디 안 했지. 인제 싸우도 않고. 부부가 사랑한다는 건 서로를 존중하는 것. 노 부부가 지켜온 사랑법입니다. 기가 망망하니 기 좀 파줘요. 야. 참. 할아버지의 귓속 청소까지 할머니 담당입니다. 이거 기가. 아유 아파. 기가 막혀서 못 알아들어서. 하니까 가만히 계셔잉. 그렇지 않으면 팍 들어가. 어디 아파? 없네, 없다. 아파요? 괜찮아요. 네? 한번 팍 쑤셔버릴 거다. 쑤세요, 쑤실라면. 짓궂은 두 분의 대화 속에도 행복이 묻어납니다.
그냥 젖자. 되게 드시니 또 나 쳐다보고. 좋아서 또. 아이고, 이 아구팽이나 좀. 아이고, 아이고. 내일 모레 90인데 뭐 이쁘다고 이렇게 영감을 깨끗이 파내주고 어? 무릎팍까지 안 펴줘. 안 그래요? 네? 그것도 내 복이요. 아이고 참, 내가 바보같지 이렇게 길 파내주고 내가 더러워서 이렇게 파내주는겨. 그냥 아이고 혼났습니다. 이제는 잠자리에 들 시간. 조금 좁아 보이는데요. 아하, 같이 주무시네요. 원래 그, 거기서 여기서 같이 주무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언제든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여기 넓어. 아, 여기 이 매트리스에서 두 분 같이 이렇게 주무세요? 하나에? 네. 날마다 그렇지. 그렇게 여기 회장이 맨날 굴려. 거기서 둘이 우치 찌고 자느냐고. 도망한다니 그 좋지. 그럼 또 이 양반은 도망한다니 와서 좋다고 그러고. 죽진 않으세요? 안 좁아요. 여기 나무래도 이렇게. 여기 깔라자기 하나 더 딛고 자. 갈 적에 나갈 적에 불 좀 꺼져. 아, 예, 예, 주무세요. 예. 그럼 예, 주무세요. 그럼 저 물러가겠습니다. 예. 느릿느릿 사랑하며 살아가는 노부부의 하루가 갑니다. 다음 날, 매일 활기가 넘쳤던 아침이 오늘은 너무 조용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엄니. 예. 저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예. 불 쬐고서 고기 고기 쓰는데 불 쓰야지.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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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제작진 방문에 자리에서 일어서신 할머니. 이 우두이다가 어제부터 허리가 아프시다더니 결국 오늘은 복대까지 차십니다. 아침에 나가셨던 할아버지가 일찍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내내 할머니 걱정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할머니 허리는 언제부터 안 좋아지신 걸까요? 이 양반이 건조실 그거 붙잡아달라고 해서 이렇게 붙잡다 안으로 들어가서 냅다 이렇게 잡아드리니까 뒤로 벌렁 잡아져갖고 이 척죽 다섯 개체가 부러졌다잖아. 할머니의 허리 통증이 심해질 때마다 미안한 마음에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할머니 마음도 편하진 않습니다. 마늘밭에 그거 빌어주고 걷고 아픈 몸이 그런 거 하면 더 아픈 거. 그때 좀 무리하셨나 봐요. 네. 그래. 물이나 떼줄게요. 허리도 아프고 몸살 기운까지 올라온 할머니를 위해 지금 당장 할아버지 갈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술적이나 한 서너 번씩 때에 하루 요새는 두 번만 떼도 되고 그래서 이륙수니까 그때도 여기 앉았느라고 두 번 떼고 방이라도 뜨거워지면 할머니가 좀 나아질까 매일 떼는 불이지만 오늘은 좀 더 신경을 쓰십니다.
아픈 할머니를 보니 막걸리 한 잔이 생각이 나시나 봅니다. 할머니도 할아버지 걱정에 주방으로 나오셨는데요. 오늘따라 막걸리조차 마음대로 되질 않네요. 아이고, 이리 같아. 할머니가 아프니 모든 걸 혼자 해야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모든 것이 어설프기만 한데요. 할머니의 빈자리가 느껴집니다. 이 모든 상황에 속이 상한 할아버지. 막걸리 한 잔으로 마음을 달래봅니다. 허리 아프다 해서 걱정돼요. 또다시 아프다고 나고 병원 가라면 가도 않지. 나설 테지. 그렇게 지도가 나지 나 처음 봤으니까. 이번엔 할머니가 설거지를 부탁하셨습니다. 시집 와서 이런 모습 처음 보이네. 네. 할아버지에겐 이 모든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짜지 말고 조금만 살다 갑시다.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 밥솥 하나 씻는데도 한참 걸리네요. 아, 저거 이렇게 구부려 갖고 거기 쪽에 이거 담으면 안 돼. 이렇게 해갖고. 이걸로? 여기로. 그거 담으면 걷어지면 안 돼. 허수세미로 거기 박박 닦지 마요. 거기 박박 닦으면 그거 벗어지면 밥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되지? 돼요, 돼요. 이번엔 쌀을 씻고 밥 짓기를 준비하는 할아버지. 아, 이만하면 돼요. 손 넣어봐요, 다. 들끈 보이죠. 그냥 춥도 보고서 말 응? 들어요, 들어. 닦아. 어, 이거 저거 전기 합전되는 게요. 이거 참. 불량은 끄고. 처음 하는 일이라 아직 모르시는 게 많습니다. 하하하. 전기밥솥 사용법도 배우셔야 되겠네요. 어? 밥 되지도 않게 그냥 이렇게 눌러놨네. 왜? 이거 치사를 눌러야지. 보온이로 들어갔어 이게. 에? 보온이로 들어가시오. 마지막까지 할머니의 확인이 필요한 상황. 할아버지가 홀로 서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주방에서 돌아오자마자 할머니는 또 누우셨습니다. 꼼짝도 않으시고 한 시간째 누워만 계신데요. 허리 통증은 좀처럼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픔을 참고 있는 할머니를 보니 순간 일만 하고 살았던 시간들이 후회가 됩니다. 빌라 하나 사다. 둘이 살다 죽고 말이야. 할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할머니. 오히려 아파서 미안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아유. 죽었어. 이거 조금 더 떼줄까, 불? 뜨뜻은 한데. 나 손 좀 한번 잡아줘. 이렇게? 오, 붙잡아. 뜨뜻하지? 만지니까. 이걸 그래도 이쁘다고 한 60년을 데리고 살았으니.
나 없으면 밥은 차려서 드실게요. 에? 먹어야지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잘 먹고 나 없어도요. 그 이혼하는 거야? 모르지. 아. 그렇지도. 그렇게 밥 잘 자시고. 나 없어라도 불 좀 뜨듯이 떼고 살아. 해관 가갈랑 같이 가서 잘 놀고. 할머니는 매 순간 할아버지 걱정뿐입니다. 할아버지가 밖으로 나오십니다. 밭일을 하러 가시는가 했더니 집 뒷산에 오르십니다. 땔감을 장만하시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일로 산에 오르신 걸까요? 한참을 둘러본 끝에 자리를 잡고 땅을 파기 시작하시는 할아버지. 뭐 키신 거예요? 더덕. 안 죽고 좀 해주려고요. 어머니요? 네. 할머니를 위해 더덕을 캐신답니다. 이 근처가 있겠는데. 이 자리에 더덕이 있는지 어떻게 알고. 요거. 어떤 거요? 요거. 아, 요 하얀 줄이요? 응. 아, 이게 줄이에요? 줄이에요. 여기서 이제 나서 간 건데. 봄이면 할머니와 함께 약초도 캐고 나물도 뜯으러 오신다고 합니다. 줄기를 따라 땅을 파다 보니 어휴, 정말 더덕이 나왔습니다. 이야, 정말 굵으네요.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더덕이 하나 둘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야, 그 아버님이 심어놓으신 거예요? 아이, 재진으로 나와서 난 거지. 실 떨어져갖고. 자연산이지, 뭐 이게. 재진으로 난 거니까. 자연산 더덕을 품고 있는 산자락. 하지만 더덕 하나 발견하기가 그리 쉽진 않습니다. 바로 그때 더덕 줄기를 또 찾아낸 할아버지. 깊은 곳에서 모습을 드러낸 더덕이 대물입니다. 얘는 좀 크네요. 이건 무궁이. 몇 년 무궁거예요. 몸에 좋고 귀한 걸 먹이고 싶은 할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할머니를 향한 사랑이겠지요. 밀리질 아니야, 이건. 이런 게 나온 거야. 이거 뒤에 안 넣었어. 할아버지가 힘들게 캐온 자연산 더덕. 그중에서 상태가 좋은 것들을 골라 흙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서툰 솜씨지만 이번엔 더덕 껍질을 까보는 할아버지. 오늘은 할머니에게 꼭 해주고 싶습니다. 안 죽고 이걸 좋아해요. 더덕 까서 꽃잘 찍어 먹는 거. 이건 한 6, 7년 된 거고. 이건 거의 10년 됐어. 마지막으로 더덕을 잘게 잘라내야 하는데요. 칼질이 익숙하진 않지만 정신 집중해서 천천히 차근차근 해내십니다. 허리 아픈데도 괜찮다, 그치? 이게 더덕이 좋다는 거 아니야? 인삼이나 같다는 거 아니야? 할머니는 여전히 계속 누워만 계시고.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십니다. 국도 끓이시고 밥상까지 준비하시는데요.
안 씻고 밥장 갖다 줄라 그래. 이야 세상에,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위해 밥상을 차리셨습니다. 자 일어나서 점진 잡시오. 아이고 아이고. 이게 더더 요새 구연도도 마누라니까 캐다 주는 겨. 먹고 얼른 근력 차려서 밥 해줘요. 바쁜 자가 먹다. 잘 드시는 할머니를 보는 것만으로도 할아버지는 행복합니다. 맛있지? 처음 받으니까 밥장 어때요? 괜찮죠? 요새 동지 딸이 더덕도 캐다 주고. 맛있고 고마워요. 예. 얼른 잡수고 일어나시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기운을 내봅니다. 60이 다 되더라 철났구먼. 야 이제 죽을 때야 철난다는 거 아니오 사람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는 오늘 평생 잊지 못할 점심을 드셨습니다. 이제 늙어서 이렇게 둘이가 비둘기마냥 앉아갖고 아프면 서로가 이제 의지하는 거요. 딴 거 없어요. 서로가 의지하는 거지. 신혼 시절의 사랑을 60년 동안 그대로 지켜온 신수학 할아버지와 김남정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다정하고 행복하게 사세요.